앞 에피소드에서 의외로 어려웠어. 의외로 어려웠어,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약간 당황하셨어요. 당황해서 그걸 보고 전체 전문을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소크라테스의 Final Speech, Choosing Death Before Dishonor. 그러니까 불명예보다는 죽음을 선택을 했다.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이제 교재로 삼고 진행을 했는데 놀랬습니다. 왜 놀랬느냐 하니까 저는 영어로 쓰여 있던 한국어로 쓰여 있던 다 쉽게 다 이해를 잘 한다고 영어를 한글처럼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록 발음은 안 좋지만 의외로 문장 내용이 어려워서 조금 놀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어봤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도 100% 완벽하게 이해는 되지가 않아요. 대략 90% 정도, 90%에서 95% 정도가 이해가 되고 한 5% 정도가 남아있는데 꼭 예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읽었을 때처럼 90%는 이해가 되는데 10%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거나 같이 한번 보죠. 자, 이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쭉 제가 읽을게요. 한글로 읽을게요. 내가 정치인이 되거나 혹은 정치인으로 살기에는 너무 정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해볼 때 나는 여러분이나 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곳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대신에 대신에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선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죠? 선이 되는 것을 선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그 말이 곧 선이 되는 행동을 했다 이 말이겠죠. Till I went. 그 이후로도 I went 갔다 말이죠. 갖고 sought 찾았다. 가고 찾았다고 하는 말이 상당히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행동했다. 그죠? 그렇게 행했다. 그렇게 살아왔다. 살아왔다는 말을 go라고 하는, went라고 하는, go나 went와 같은, 간다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설득하려고 했다고 해야지, 여기 갔다라고 표현하면 또 말이 좀 어색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 설득하려고 했느냐면은, he must look to himself. 그는 그 자신을 봐야 된다. 그 자신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90%는 이해가 되고 90%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리고 그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찾기 이전에 벌추와 wisdom을 구해야 된다. 도모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 state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짐작했던 바대로 아테네를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봐라. 그리고 전체 국가를 봐라. 사회를 봐라. 뭐 아테네가 그 당시 뭐 인구가 많지도 않았겠죠. 기껏해야 몇만 명이었을 것 같은데. 그 국가를 봐라. Before 뭐 어떤 그 국가의 이익을 보기 이전에 국가를 봐라.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가 감이 아까 안 왔어요. 아까 지난 에피소드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약 10초간 생각해봤더니 그 결과 국가로부터 이익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국가 그 자체를 먼저 존중해라. 그러니까 링컨의 말과 그 같죠.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네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저 나름대로는 해석을 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니까 이 해석본을 제가 찾았는데 구글 신에게 부탁을 해서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책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또 서점에 와서 책을 사보기도 그렇고 책에 이 내용이 나와 있을지도 사실 모르겠고 해서 일단은 제 나름대로 제가 해석한 거예요.
제가 해석한 것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문법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this should be other. He observes in all his actions. 그리고 이것이 그것이 앞에서 말했던 거죠, 그죠? 앞에 말했던 것들이 그가 그의 모든 행동을 행동 속에서 관찰해야 될 순서여야 한다고 그렇게 persuade 설득을 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가 어떤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지켜야 할 어떤 순서, 순서가 바로 이거죠. 국가로부터 이익을 탐하는 것보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도모를 하고 전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를 하란 말이죠. 그리고 그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이전에 벌츠와 위즈덤을 구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을 바라, he must look to himself, 그 자신을 쳐다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자성하고 반추하고 숙고하고 사색하라 이런 뜻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말했던 순서가 있죠. 순서대로를 지키라는 거죠. 그 순서를 지켜야 된다. 국가와 나의 이익, 그리고 지혜와 미덕을 먼저 추구하라는 거죠. 어떤 물질적인 이익보다도 앞서서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뭔가 말이 좀 되는 것 같죠?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가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로 제가 해석한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100%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대략 90% 정도 맞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C1으로 저리 와 있고 요건 역시도 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 C2이고 저리 와 있죠. 그리고 다음에 접속사로 옛날에 쓰였던 지금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연결사 고조고, 그리고 주어고 동사고, 다음에 보충어, 보충어로 와 있죠. 이걸 V로 보고 이게 V고, 네, 보충어로 와 있는 것이 to please every man among you, that he must look to himself, 쭉쭉쭉쭉쭉쭉쭉 이 끝까지가 보충어입니다. 이게 보충어인데 일단 요 구조를 한번 보죠. 구조를 떼서 볼 텐데 위에 건 다 봤으니까 일단 제껴놓고 요것만 봅시다. 이게 보충어란 말이죠. 일단 요것도 좀 떼놓고 이것만 보죠. 그러면은 보충어가 뭐가 와 있느냐니까 절이 와 있죠. 절이 와 있습니다. 자, 절인데 동사가 to가 붙어 있는 동사죠. 그죠? 따라서 to 동사 있고 다음에 접속사하고 주어는 당연히 없죠. 접속사는 to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없는 거고 to도 역시 주절의 주어와 같으니까 생략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바로 이제 동사만 나와 있습니다. to가 있는 것으로서 이게 종속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보충으로 쓰이고 있는 종속절입니다. 이런 경우 보충으로 종속절이 쓰일 때 이 경우 바로 동사 뒤에 바로 이어서 오는 경우를 보통 명사절이라고 표현하는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거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미는 그런 구분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했던 뭐 to 부정사, 뭐니 분사니, 동명사니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어를 공부를 하는데 자연어 처리 기술을 공부를 해나갈 때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영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충으로서 every man among you that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동사의 보충어죠. 이게 동사의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사구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하는 거죠. 명사구가 보니까 every man among you 돼 있죠. 앞에 수식어가 every가 와 있고 다음에 명사는 man이 와 있죠. 그런 다음에 전치사 구가 와 있습니다.
전치사구가 물론 전치사구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죠. 그러니까 P 더하기 N입니다. 명사구죠. 죄송합니다. P 더하기 명사구. 대문자 소명사 구분해야 되겠죠? 요것이 C입니다. 그러니까 Every man among you 이하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얘기죠, 그죠? 이 부분이죠, 그죠? 수식어 와 있고,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또 언급을 하고 지나갈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뭐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every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재밌는 단어거든요. 그냥 말합시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놓을게요. Every, each, all, both, happen. 이걸 이제 우리 수량사라고 보통 이제 언어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수식으로 쓰이면은 all, both, happen은 일단 빼놓고 이것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올 경우에는 얘들이 왔다. 얘들이 있으면은 얘들은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표현을 갖다가 지금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비슷하다고 표현할게요. 이게 관사와 비슷합니다. 뭐 제로 관사가 있죠. 그리고 정관사가 있죠. 관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요 녀석들이 올 때는 절대 요 녀석들 오면 안 됩니다. 왜냐니까 얘네들하고 얘네들 역할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한번 이해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잊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들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P, N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이 부분에 주목을 좀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할까요? 그러면 여기 뭐냐니까 이 N이 among you that he must every man among you that he must look to himself among you 이 대시 마치 이 유를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그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persuade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persuade라고 하는 동사의 보충으로서 every man among you가 있고 다음에 that 이하가 같이 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씻고 다음에 C가 와 있는데 이번에는 절이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절, that 이하의 절입니다. C1, C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Persuade every man among you that 이하. 그래서 every man among you도 C, Persuade의 보충어고 that 이하도 Persuade의 보충어. 소위 말하는 목적어라고 했던 것들이죠. 그 목적어 뭐 간접 목적어니 직접 목적어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법을 공부를 할 때 분사, 부정사, 동명사, 뭐 수동태, 태, 능동태, 능동, 수동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외에도 줄줄이 뭐가 있었나요? 뭐 관계문, 관계 대명사 뭐 등등 있었는데 이런 개념들은 다 잊어도 됩니다.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익히는 데 있어 인공지능 쪽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혹은 뭐 그냥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한 문법적 요소들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형태도 뭐 1형식, 2형식, 3형식 쪽쪽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장은 S와 V 그죠? S 더하기 V에다가 C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온다면 한 개 올 수가 있고 두 개가 올 수가 있고 그것만 생각하시면 문형은 끝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Seek virtue and wisdom 마찬가지로 이것도 to에 끌리는 거죠. To seek입니다. 그죠? To seek 이것도 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to가 걸려 있는 거니까
여기 지금 생략돼 있는 거죠? 생략돼 있으니까 희미하게 표현을 해놓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절이죠. 이 절이 그러니까 이 절은 이번에도 보충으로서 그냥 절이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C2가 이거 밑에 적어볼까요? 두 번째 절 첫 번째 이 녀석은 persuade와 관련돼 있는 절이고 두 번째 절은 seek와 관련돼 있는 절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접속사와 주어는 생략돼 있고 요거 그냥 그대로 뺏겨오면 되겠네. 있고 to 부정사인데 지금 to가 생략돼 있죠. to 부정사라고 말하기는 제가 그런 말을 쓸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제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to 부정사 동명사 이런 말 하는데 그냥 동사에 to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근데 to가 지금 생략돼 있는 거죠. 그래서 seek가 남아있고 다음에 보충으로서 virtue and wisdom 명사구가 나와있고 다음에 뒤에 절이 와있죠. before라는 접속사로 이어지는 절이 나와있습니다. 구조가 두 개가 똑같죠? 그렇죠? 또 잘 봐두시면 재밌는 것이 보충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될 때 명사구가 절보다 길이가 더 짧잖아요. 그래서 앞이 옵니다. 그걸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end weight로 오죠. end weight. 무거운 것을 뒤로 돌리는 겁니다. 그죠? 자, 또 다음에 look 이하가 또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룩입니다. 룩도 마찬가지 이거랑 똑같죠. 접속사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다음에 룩 앞에 투가 생략되어 있고 다음에 이번엔 룩 투 더 스테이트 룩 투 더 스테이트 시완이 뭐가 와 있나요? 이번엔 전치사구가 와 있는 거죠. 투 더 스테이트 그리고 뒤에 또한 보충어가 절이 하나 와 있죠. 절. 똑같은 구조가 하나, 두 개, 세 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end 마지막으로 end가 나와 있는데 이 end의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end가 하는 역할이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이게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이 seek가 걸리는 것은 must에 걸리네요. must. 그러니까 that he must look to himself and he must seek virtue and wisdom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and가 연결하는 것, 여기 있는 and가 연결하는 것이 요거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거죠. 요거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 이 and의 역할입니다. 갑자기 요 end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연결하고 있는 것은 요것과 여기까지를 연결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 end가 또 연결하고 있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end가 연결하는 것은 마찬가지 to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건 역시도 여기에 걸리네요. 룩에 걸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빠지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네요. 그죠? 이게 빠지는 것이 바람직하죠. 빠지게 되면은 원래 같은 것이 여러 개 연결될 때는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 마지막 앞에만 엔드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마스터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요 두 가지는 엉터리 설명입니다. 요게 아닙니다. 요게 아니라 그냥 must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must가 생략되고 동사가 연결되어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 must가 연결되어 있고 동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강의 녹화를 하다가 뭔가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강의를 끄고 새로 녹화를 떠서 예쁘게 보이는 것이 가리키는 사람의 예의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니까? 제가 헷갈리면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게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것 자체도 공부 내용이죠. 그죠?
아, 이건 저래서 헷갈릴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죠. 그래서 제가 남겨놓습니다. 절대 녹화 다시 뜨기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셔야 됩니다. 너무 속 보이나요? 너무 투명한가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이 연결돼서 끝났습니다. 세미콜론 해가지고 끝났죠. 그리고 이 end가 연결하는 것은 이 end는 뭐가 연결될까요? That. This should be the order which he observes in all his actions. 대시 언인가 뭔가 갖다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갖다 붙는 거죠. 이 that,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 이 end입니다. 그러니까 end는 하나, 두개 있는 것이 맞죠. 여기 앞에는 end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end를 연결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는 거죠. end의 모습을 잘 보면 문장의 구조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여기는 이 녀석들은 요렇게 해서 must에 다 걸리는 녀석들입니다. 그죠? He must look. That's it, 그죠? 그리고 2절 속에 있는 것들에 연결되는 것들이죠. proceed랑 같은 급이 아니죠. 급이 다릅니다. 안으로 넣어야겠네. 그죠? 그리고 자, proceed의 급이 같은 것이 바로 있는 이 부분이죠. that 이하입니다. 여기 that 이하. 그죠? 자, 주어고, 동사고, 보충어고. 그리고 보충어로서 시가 왔는데 이 명사구가 보니까 명사구 속에 절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죠. 그죠? 이 부분만 떼서 볼까요? 떼서 보게 되면은, 명사구에 적을 것 없이 그냥 요게 관사로서 앞수식어, 명사, 뒷수식어, 뒷수식어로서 절이 와 있는 경우. 그죠? 접속사를 겸하고 있고, 주어, 동사, 그리고 이거는 문장의 요소인 목적어를 같이 겸하는 접속사입니다. 이 녀석은 접속사와 목적어를 겸하고 있는 거죠. 접속사와 목적어인데, 보충어라고 하죠, 그냥. 우리 다 보충으로 통일하기로 했잖아요. 접속사와 문장의 보충어, observer의 보충어인 명사구를 대신하는 겁니다. 이 녀석은 그런 명사구를 대신하는 거죠. In all observers, which in all his actions가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재미있는 이 구성인데, 이 부분만 따로 떼서 한번 볼게요. 재미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게 he가 주어죠, 그죠? 주어, 왜 글자 이렇게 작게 나오나요? 주어 더하기 동사구, observers, 동사구죠. 동사가 아닙니다. 다음에 보충어가 있습니다. 보충어가 명사구예요. 있는데 그 명사구인 보충어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재밌는 거예요. 이게 바로 which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하기 보충어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죠. In all his actions. 그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 그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좀 헷갈릴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그래도 명식이 AI 전문가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 정도는 이해를 해야겠죠.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구조를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 왜냐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he가 주어 자리에 와 있죠. 근데 주어 역할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명사구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소문자 n이 아니라 대문자 n이죠. 명사고. 따라서 우리가 대명사라고 알고 있는 he, she, 뭐, she, I, you, it, this, that 이런 것들은 명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명사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대명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선은 명사구가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명사구를 대신하는 단어.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바는 뭐냐니까 두 번째는 이 잘 보시면은 이 휘치가 아까 목적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보충어를 대신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명사를 대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차이점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원래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He observes 다음에 observes 다음에 명사가 수식어가 원래 있고 이게 명사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식어가 있을 거고 다음에 명사가 있을 거고 다음에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뒷수식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뒷수식어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 녀석들만 수식어가 지금 아예 제로 관사인 경우죠. 제로 관사. 여기서 요 녀석만 빠져서 접속사와 합쳐져 버린 거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니까 남아 있는 것이 요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명사를 대신하고 있다. 접속사와 명사를 합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데 여러분들은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 쉬운 것을 왜 어렵게 설명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쉬운 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는 만약 그렇게 느끼신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쉬운 것을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문형도 SVOCA 5개 뭐 5형식 문장 이런 것들을 그냥 SV로 끝내버렸잖아요. SV로 끝나버리고 그리고 보충어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걸로 끝내버렸죠. 그러니까 다섯 가지 문형을 한 가지 문형으로 통일해버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투부정사, 현재분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관계대명사절, 부사절, 뭐 관계대명사의 뭐 부사적 용법이니 뭐니 뭐 현재분사, 분사구문이니 이런 문법들이 지금 하나도 필요치가 않죠. 하나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 식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훨씬 더 제가 간결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단순하게 모든 문장들을 처리를 해낼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제 수업이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런 비슷한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해져 있던 그런 공부랑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달라서 아마 조금 영어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 같으면 힘들겠지만 차라리 영어 공부를 통 안 했던 사람들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생들 같으면 훨씬 제 말이 쉽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문법 공부들과 지금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영어 공부하는 방식의 차이점이 있는데 예전에 기존의 문법 공부들은 그러니까 복잡다단한 현상들을 계속해서 다단한 현상들을 나열식으로 암기하는 거죠. 나열식으로 암기합니다.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별의별 용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뭐 투부정사의 뭐 부사적 용법이니 뭐 형용사적 용법이니 뭐 하여튼 엄청난 문법 지식들이 쫙 나열되는 거죠. 근데 제가 설명하는 방법은 그렇지 않고 핵심 키워드를 키워드 혹은 개념을 하나를 잡아서 개념을 하나만 포착한 다음에 그걸
모든 현상에 반복해서 적용 하는 방식이죠. 그게 두 가지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영어 공부고,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어떤 자연어 처리 기술의 기본으로서 영어를, 영어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효율을 측정한다 그러면은 기존 공부하던 방식의 반의 반 정도, 노력의 25% 정도만 투입을 하더라도 이 방식으로 영어를 완전히 다 정복하고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기존에 이런 방식을 안 썼느냐, 왜 이런 방식을 안 쓰고 복잡다단한 현상들을 복잡다단하게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영어 공부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느냐 라고 의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아, 이 개념, 제가 설명드린 이 개념이 나온 지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개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생소한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효용이 있는 개념이고 문법이 방식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죠. 아마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이미 충분히 다 확인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명료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고 상쾌하잖아요. 이런 걸 아름답다고 보통 표현하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어쨌거나 한 가지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다른 문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